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00억 달러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요. 신흥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고요. 2월 장세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김재호 리서치센터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고요. 예. 명절 동안에 또 빅 이벤트 큰 이슈가 있었어요.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대로입니다만 100억 예. 달러 규모로 축소가 됐는데 예. 자 우리 시장은 일단 1% 이상 하락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머징 시장과는 달리 거시경제의 건전성은 상당히 아직도 정도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환 보유고가 3,400억 불을 넘어가고 있고 단기 외채 비중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네. 게다가 지난해 그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이머징 시장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 단기적인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만 보면 1월 달 기준으로 봐서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 한 6.6%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근데 한국 시장은 지난 주말까지는 3.5% 정도 하락한 걸로 나타나. 반 정도밖에 안 빠졌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이제 키 맞추기라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만 아침에 개장하고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도 비제조업 PMI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전월보다 또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니 문제가 될 수 있는 신흥국보다는 비교적 낮지만 그래도 양쪽 하나 축소의 여파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있다. 예. 오늘 환율도 비교적 많이 오르고 있어요. 12원 예.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예. 이게 뭐 좋은 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러면 이제 2월 들어서면서 그 페드의 수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넷 옐런으로 예. 이제 공식적으로 바뀌었는데 2월은 이제 FOMC 회의가 없는 달이니까 예. 넘어갈 거고 자 향후에도 그냥 올해 한 100억 달러씩 계속 줄이는 것.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나의 길을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은? 예, 미국은 아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옐런 부회장 같은 사람은 그 버난케 전 의장과 함께 예. 양적 완화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을 함께 주도한 분이어서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페드 의장이 바뀌면 정책 변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보면 페드 의장이 교체되고 난 6개월 그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한 그런 걸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 적어도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성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책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자금줄을 좀 죄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특히 이제 유동성에 좀 취약한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여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네. 이제 자넷 옐런 부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예. 시장에서 비교적 환영했잖아요. 예, 비둘기파고 또 예. 시장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예. 기대를 했었는데 예. 사실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직전에 예. 아르헨티나 문제도 터졌고 예. 여러 가지 신흥국의 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고 또 예. 자기 나라인 미국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야 이게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예. 일말의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나가는 그 버난키 의장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은 예. 야 이게 향후에도 미국 연준에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만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예상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시장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라는 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미국 예를 들어 이제 주택시장 회복을 통해서 네. 최근 같은 경우 고용 지표도 개선되고 있고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예. 유동성이 과하게 풀렸다는 그런 우려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은 어떻든 경제 지표는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인플레이션 우려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할 때
그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옐런 부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격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오히려 좀 반하는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그렇겠네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30% 정도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에 대한 그 고평가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뭐 한 3, 4% 조정받는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정책이 당장에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적어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좀 과한 기대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분들이 뭐 주식시장을 전혀 안 보게 하겠습니까만은 네. 주식시장보다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뭐 네. 이런 아주 펀더멘탈에 기초한 지표들을 더 많이 볼 테니까 네. 금주에도 이제 그런 고용지표라든지 산업생산지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센터장님 의견도 미국 연준은 연준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네.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좀 어려워하는 이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 세계 네. 경제는 어떤 방향성을 띌까요? 사실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더 낙관적이었거든요. 예. 그건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유로존,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경기가 작년보다는 좋을 거다. 네. 뭐 그런 기대가 좀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예. 그 이태리도 실업률이 좀 감소하는 등 그 유럽에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테이퍼링 양적완화 축소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 IMF에서 추정한 것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머징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좀 관건이 되는데 이머징 경제 가운데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거나 혹은 이제 그 거시 경제의 건전성이 좀 취약한 국가들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단기 부채라든지 예, 그런 취약한 국가들은 여전히 조금 원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그 연초에 예상한 대로 7.5% 내에 좀 연착륙하는 네.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1월 혹은 12월 1일 두 달 계속해서 PMI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그 PMI라는 게 향후의 경기 전망이 어떨 거냐 이렇게 선행 지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우려가 더해지면서 지금 이머징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일부 조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흥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신흥국 쪽의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왜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예. 일본 쪽에 예. 수출 많이 하는 걸로 봤는데 예. 뭐 예. 중국 많이 하는 건 다 알고 예. 있지만 중국을 제외해 놓고서라도 아시아라든지 뭐 예.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예. 이런 신흥국 쪽의 수출 지역 다변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꽤 좋은 거다 싶었는데 예. 예전 같으면 위기라든 게 지역적으로 왔잖아요. IMF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예. 뭐 몇몇 나라 또 예전으로 치면 중남미의 몇몇 나라 이런 식으로 예. 또 동그라파의 몇몇 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신흥국 전반적으로 이제 뭐 위기가 와버리면 야 이게 수출 위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계감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건 그 신흥국 경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나 뭐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그 영향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장 크게 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1월 PMI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상 중국 같은 경우에 춘절이 낀 1월, 2월에는 PMI가 조금 부진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공장,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춘절 쉰다고 한 보름 정도 고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뭐 그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있었고요. 결국은 그렇겠네요.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월 3일에
중국 양회가 그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양회 관련돼서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이제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여섯 개 주요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가지 이슈를 빼놓고는 대부분 그 중국 경제 혹은 그 투자 쪽에 좀 호의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부정적인 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부동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과다한 거 이런 거 네. 때문에 유동성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신도시와 뭐 환경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투자가 많이 내포된 그런 성격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2월로 접어들고 그리고 3월 달 양해가 가까워지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좀 나오면서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은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에는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나 금융이나 다 마찬가지인 게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도식화된 이론도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지수 1% 이상 빠지면서 제가 모두에도 환율이 12원 이상 올랐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벌써 환율이 1082원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연초에 많이 빠졌던 건 이거 환율 때문에 빠진 거니까 예. 환율이 1082원이라는 건 벌써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간 거니까 예. 이제 그동안에 환율에서 옥죄여서 빠진 부분은 다시 반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예.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 환율 이펙트에 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환율은 엔화 환율과 함께 봐야 되는데 예. 엔 달러 같은 경우에도 105엔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그 102엔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원엔 환율이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엔을 그래서 900원대 간다고 했잖아요. 900원대 실제로 조금 1000원을 밑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그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얘는 강세를 보이면서 1050원 수준까지 왔었어요. 예, 환경이 과거보다는 오히려 좀 좋아진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환율이 좀 민감한 섹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수출 관련 대형주에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볼 거다.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 그 상대적으로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 그 환율 민감주들에 대해서 그 숏을 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숏 커버링도 좀 나오고 환매수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예. 어느 정도 그 수출 대형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주 경기 관련 대형주라는 게 대부분 이제 수출에 예. 다 그 노출되어 있는 회사들이니까 예. 자동차뿐만 아니라 환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요건이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예. 지금 현재 어떤 그 양적 완화 축소라는 큰 줄기에서 예. 충격이 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예. 요약이 되겠네요. 예. 자, 국내적으로 약간 시각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시장이 예. 한 4, 5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그게 전국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 수도권 지역, 특별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예. 1월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 1월보다 4배, 2012년 1월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온기가 좀 돌면서 자산 효과로 인한 증권 시장으로의 어떤 훈기가 좀 퍼지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지난해 저희 나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되면서 예. 그 전세 가격은 오르고 부동산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면서 그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그렇죠. 소비도 상당히 부진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는 물론이고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네. 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에 좀 온기가 돌면서 돈이 좀 돌기 시작하면 소비도 좀 증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그 온기가 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이번 추석 설 연휴 때 네. 소매 매출 같은 경우도 보면 백화점 매출도 작년에는 거의 한 20% 빠졌던 게 올해는 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네. 모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 그 소비와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도 그 양적 완화 영향으로 그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먼저 터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지난해도 미국 부동산 시장은 10% 이상 이렇게 오른 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서 그 자산 효과로 미국 뮤추얼 펀드, 그 주식형 펀드에 대규모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주식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상승한 바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그 미치는 자산 효과가 주식 시장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그 온기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그 집값이 오른 게 뭐 워낙 미미하게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자산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나라의 전체 자산의 8할 이상이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침체와 주시장의 상승이라는 건 도저히 병행할 수 없다. 부동산이 제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줄 때 주시장도 덩달아 올라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맞다면 우리가 유심히 좀 부동산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 상승 부분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전세값 올려주려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한 3천만 원 사는 거 정리할래.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세값도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새해에는 어떻게 뭐 그 부동산 문제라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센터장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부동산 전세값은 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풍선 효과랄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매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전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면서 오히려 전세의 가격이 과다하게 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저도 뭐 부동산 쪽은 문외한이어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전세값은 그 비율로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2월 시장이 열렸습니다. 2월 시장 또 2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게 지난주에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요. 예. 이번 주에 글로벌리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좀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 그 1%도 못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하락. 물가 하락이. 예. 그 디플레이션이 안 좋은 건 그 경제 주체로 하여금 미래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소비와 투자를 지연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주고 살 거를 내년에 450만 원 주고 살 거다 생각하면 1년 있다 사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그런 지표가 나올 때는 좀 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해 10월에도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물가가 그 예상보다 좀 덜 올랐을 때 그런 정책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2월 6일 날 그 유럽 중앙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건가 혹은 다른 그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나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위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는 뭐 그 미국 그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지난달에 워낙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실업률은 지난달과 비슷한 한 6.7% 수준 이렇게 유지할 거다 이렇게 그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나오는 게 1월 고용 지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근데 뭐 눈폭풍도 있고 뭐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래서 또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12월 달에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을 감안하면
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920포인트 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예. 아니면 증시 격언대로 떨어지는 칼날은 좀 피해야 되는 건지, 예. 고민이 많으실 텐데,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 생각에는 19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서서히 이제 매수에 나서도 되는 그런 지수대로 보여집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수출 대형주도 지금 그 상당히 싸진 상태이고 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그 금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배수가 6.2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건설 경기가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도 사실은 그 이번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이제 우량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이 과대하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좀 미약하지만 온기를 띌 거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런 쪽도 서서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버냉키 쇼크로 이제 그 이머징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그 작년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인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지난해 6월에도 일단 주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좀 공격적으로 사는 거는 한 템포 늦출 필요 있지만 과하게 빠진 주식들에 대해서는 네. 서서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긴 하네요. 작년에 버넝키 쇼크라는 게 5월 하순에 나왔죠. 예. 그리고 5, 6월, 7월 달까지는 우리 시장도 좀 약세였고 외국인 예.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안 샀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면서부터 한 두세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예. 13조, 14조 원까지 순매수를 했던 예,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걸 쇼크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1월 달에 FOMC의 회의 결과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여진이 좀 있은 후에 예.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 이런 예.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리딩투자증권의 김재호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작년 내내 저희가 영어로 한마디 가장 많이 한 용어가 뭘까 이렇게 하면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경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하락세였던 그런 얘기들을 대변했던 건데요. 올해 들어서 한 가지 저희가 안 쓰는 용어가 또 디커플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 시장도 같이 빠지는데요. 오히려 미국 시장의 낙폭보다 우리 시장의 낙폭이 좀 덜한 날이 많은 특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수 때 바닥권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김재호 센터장께서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